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대 1호점을 다니는 5학년 김도경입니다. 와! 자, 오늘은 분수, 진분수, 가분수, 대분수를 알기 위해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자, 일단 가분수를 대분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분자 나누기 분모를 하고 거기에서 나온 목을 자연수에 붙여주고 나머지를 분자에다가 붙여줍니다. 자, 오늘 풀 문제는 이겁니다. 자, 77에 6이 한 번 들어가고 남는 게 17, 6이 10이니까 나머지가 5니까 12와 6분의 3입니다. 따라서 얘는 12와 6분의 3이 되고 얘는 39에 5가 7번 들어가서 35 그리고 4가 남았기 때문에 7과 5분의 4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7과 5분의 4가 됩니다. 이상으로 저희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